모바일 PMIS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KT의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중에 건설 업종에 특화된 모바일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IS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 건설 전 단계 관리 업무죠. 계약 단계부터 설계, 공정 관리,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화상 카메라를 통한 원격 관제 기능까지 갖추어진 효율적인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출시된 올레비즈 AD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인 AD 자동 제세 동기와 영상 송출 솔루션 디지털 사인이가 접목된 신개념 미디어로서 단순히 디스플레이와 의료 장비가 결합된 게 아니라 IT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솔루션을 구동을 하고요. 센서 감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앙 모니터링 관제가 가능하고 또한 동시에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관제 센터로 SMS가 발송되는 그런 솔루션이 결합된 신기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T의 스마트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KT의 스마트팜은 이제 농업 시스템을 직접 가셔서 재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솔루션인데요. 용기 내에 있는 실제 농장을 가지 않고서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온도나 CO2 합격 등을 감시를 하시고요. 물을 주신다거나 빛을 조절해 주시는 등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똑똑한 솔루션입니다.